이제는 산책을 나가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졌지만 과연 산책 시간이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살짝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다른 개입니다. 아하! 다른 개에게 반응성이 높은 반려견과 산책할 때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개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미리 살펴서 반려견이 다른 개에 반응하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보호자가 긴장하면 반려견이 그 기운을 감지하고 함께 긴장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줄을 당기지 말고 평소에 하던 즐거운 놀이를 침착하게 진행합니다. 주변 장애물 등을 이용해서 속도나 방향의 변화를 만들며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더욱 집중을 합니다. 이때 칭찬을 하거나 트릿을 주면 올바른 행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신나는 목소리로 뛰자 라는 큐를 주며 걷는 속도를 바꾸면 반려견은 놀이로 생각하며 쉽게 보호자에게 집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반려견에게는 달리는 방향으로 트릿을 던지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 있을 때는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리쉬를 당기거나 소리치지 않고 반려견의 동선을 만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힘을 돋아줘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거나 관심을 끌며 보호자가 뒷걸음치며 뒤로 이동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반려견을 보는 동시에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반대 개의 옆으로 바나나 모양으로 돌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반려견은 커브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반려견이 다른 개를 볼 수 없는 자동차나 모퉁이 뒤로 이동해서 평소 즐겨하던 행동을 요청하면서 다른 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개에게 반응성이 높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반려견과 즐겁고 안정적인 산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